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고문진보 소식에 능허대기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상부 태수 진희랑이 능허대를 축조하고 자신의 휘하에 첨서 판관사로 있던 젊은 소식에게 길을 짓도록 명하였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며 견고하게 지은 건물이라 해도 세월이 지나면 허물어져 없어지며 영원히 남는 것은 삼불후, 세 가지 썩지 않는 것, 입덕, 덕을 세우는 일, 공을 세우는 일, 입은 말을 세우는 것 뿐이니 이에 힘쓰기를, 이에 힘쓰기, 삼불후의 힘쓰기를 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능허대기 소식. 대어남산 지하니 의학기금식이 여산접야라. 사방지산이 맞고 종남이오. 이도읍지 체례자가 마근어부풍이라. 이지근으로 구체고면 기세필덕이언을 이태수지거의 미상지우사는 하니 수비사지소이 손익이나 이물리유불당연자니 자능어지소이 죽야라. 방기미 죽야의 태수진공이 장이소요기하르니 견산지 출의 목지상자가 누루 우연 여인지 여행의 장회의 견기계야 하고 왈시필유이라고 사공차기 전하야 위방지하고 이기토축대하야 출옥지첨이지하니 연후인지지역이상자가 항연부지대지고하고 이위산지용약분순이 출야라. 공알시의 명능허라 하고 이고기종사소식이 비위지기하니라. 시기보그공알물지폐흥성회를 불가득이지하라. 석자의 황초야전이상노지소목예요. 고해지소 찬복이니 방시시에 기지유능허대야. 폐흥성회가 상심어무궁하니 즉대지복이 항초야전을 개불가지야라. 상시여공으로 등대이망하니 기동적 진목공지기년탁천야요. 기남적 한무지장양오조이요. 이기북적 수진수와 땅지구성야라. 계기일시지성 건댄 갱걸계례하고
견고이 불가동자가 기특백배의 대이제야 연이수세지후에 욕구기방불이나 이파와태 원이무복존자야 기화이 화서형극과 구허농구이 이항어차대여야 우대유부족시장구어든 이항어인사지득상이 홀왕이 홀래자여아 이혹자욕이 이곳에 이자족즉과의락 합세유족시자이 불제호대지존망냐니다 기여공하고 대위지기하노라. 예, 이 소식은, 이 능어대를 지은 소식은 당성 팔대가 중에 한 사람이지요. 소식의 아버지 소순과 또 자기 동생, 소식의 동생 소철, 세 사람을 일컬어 삼소라고 일컬었습니다. 소식의 자는 자첨이고 혼은 동파, 소동파로 아주 이름난 인물이지요. 북송의 문학가이자 서화가입니다. 1037년에 태어나서 1101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이죠. 종남산에 있는 능어댁입니다. 능어댁이 소식. 종남산, 남산이 종남산이 되겠네요. 종남산 아래에 누대를 짓는다면 당연히 기거하며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을 산과 인접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방에 있는 산들 가운데 종남산보다 높은 산이었고 도읍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는 부풍만한 곳이 없으니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가장 높은 산을 찾는다면 그 행세로 봐도 반드시 이 종남산을 찾게 되어 있는데도 태수께서는 기거하시며 일찍이 종남산이 있음을 의식하지 않고 계셨으니 이것이 비록 업무의 처리에 득이 되거나 실이 될 것은 없지만 사물의 이치로 보아 마땅히 그러해서는 안 되는 점도 있으므로 이 때문에 능어대를 축조하게 된 것입니다. 능어대를 아직 축조하지 않았을 때에 태수진공께서 지팡이를 짚으시고 소요하던 것 짚고 짚신을 신고 지팡이 짚고 짚신 신고 그 아래를 거닐다가 숲 위로 산이 솟아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담장 밖을 돌아다니는데 그 상투끝만 보이는 것과 같음을 보고 이 자리는 필연코 특이함이 있는 곳이다 하고 공인들을 시켜 그 앞을 파서 네모진 연못을 만들고 그 흙으로 대를 쌓아서 지붕의 처마보다 더 솟아오르게 한 정도에서 그치게 하였습니다. 후에 그 대 위에 오른 사람들은 황홀해져서 그 누대가 흙을 높이 쌓아 지은 것임을 알지 못하고 산줄기가 급히 뻗어와 뛰어오르는 듯 솟구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공이 이 누대는 능허대라 이름 지음이 마땅하다 하고 종사관 소식에게 알려서 길을 짓게 하셨습니다. 내가 공께서 소식입니다. 소식이 공께 아뢰었습니다. 건물이 세워졌다, 없어졌다, 지어졌다, 허물어졌다 하는 운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거친 풀밭과 들판의 전답으로 서리와 이슬로 뒤덮여 있었고
여호와 독사가 숨어 있던 곳이었으니 그 당시에야 어찌 이곳에 능어대가 있게 될줄 알았겠습니까? 건물이 세워졌다, 없어졌다, 지어졌다, 허물어졌다 하면 끝없이 서로 있다 일어나는 일이니 이 누대가 다시 거친 풀밭과 들판의 전답으로 변하게 될지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공을 모시고 누대에 올라와 바라보니 그 동쪽은 진목공이 지었던 기념궁과 탁천궁이 자리이고 그 남쪽은 한무제가 지었던 장량궁과 오작궁인 자리이며 그리고 그 북쪽은 수나라 때의 인수궁과 당나라 때의 구성궁 자리였습니다. 그 건물들이 한때 흥성했음을 헤아려 보건대 웅장하고 화려하고며 견고하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니 어찌 다만 이 능어대보다 백배가 더함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몇대 뒤에는 그 비슷한 모습이나마 찾아보려 해도 깨어진 기와장과 무너진 담장조차 남아있지 않고 이미 배와 기장이 자라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언덕과 둔덕으로 바뀌어 버렸으니 더구나 이 누대에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대저 누대도 오히려 장구하게 남기를 바라기에 부족한데 더구나 사람의 일이 득실히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갔다 하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이런 누대를 지어서 세상에 과시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하고자 하니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세상에서 좋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있기는 하나 누대가 남아 있느냐 없어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께서 말씀드리고 물러나서 이런 뜻으로 이 길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좋게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행위 가운데 한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 공을 세우는 것, 입은 말을 세우는 것, 즉 삼부호를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분명 더 즐겁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